Xin chào các bạn, nơi mà các bạn đang thấy là Safari. Hôm nay mình sẽ đưa các bạn đi xem hổ, sư tử và gấu nha. Bình thường mà nếu không có dịch thì muốn vào đây phải xếp hàng từ 3 đến 4 tiếng. Mình đến đây mấy lần rồi nhưng mà không được vào đây đâu do phải đợi lâu quá. Nhưng mà hôm nay không cần phải đợi, mình được vào luôn nha. Mình nghĩ là chỉ cần đợi ở đây một chút là có thể đi lên xe nghe bà con. Được lên xe rồi bà con ơi, chui bay. Có cái anh hướng dẫn này nói tiếng Hàn nè, các bạn nào muốn học tiếng Hàn thì tập nghe thử đi nha, coi coi ông nói mình có hiểu không nha. Chỉ cần mở cái cửa sắt này ra mình có thể đi vào bên trong nha. Con vật xuất hiện đầu tiên là con hổ mà chỉ có những người ngồi phía trước mới thấy thôi, ngồi phía sau không có thấy. Không có quay được. Ở phía trước mình là hai con hổ trắng nha. Thì nghe anh hướng dẫn viên ảnh nói là hổ thường là nó sống đơn độc chứ không có sống chung như thế này. Nhưng mà hai con này nó lại làm chung. Các bạn có biết lý do là sao không? Vì nó là hai con sanh đôi đó. Cái con mà nằm ở phía trước là tên là Chàng Bi, còn con nằm ở phía sau tên là Du Bi. Con này tên là Shinbi, thì năm nay nó được 15 tuổi. Nhưng mà so với tuổi con người thì khoảng 70 đến 80 tuổi, già rồi nha bà con. Con này tên là Somangi, là con nhỏ tuổi nhất trong đàn. Con này là Suran. Yo, 이번에는 오른쪽에 우리 바닥에 채싹 붙어서 잠을 자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는데요.
와, 완전히 멋있다. 우리 탑, 우리 백사자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백사자 친구들 굉장히 멋있죠? 우리 진짜로 우리 라이언 킹의 주인공들 같은데. Đây là con sư tử trắng. Thì trên toàn thế giới chỉ có 300 con thôi. Nhưng mà ở đây mình có thể thấy được là hết 3 con rồi nha. Đúng là điều rất là may mắn. Các bạn có thể nhìn vào những con này và có thể cầu nguyện nha. Sư tử là loài động vật ngủ nhiều, một ngày 24 tiếng nhưng mà nó ngủ hết 18 tiếng. (웃음) 우리 저 건너편 보이시나요? 우리 얼룩말과 기린이 뛰어놀고 있는 초식동물들의 낙원 로스밸리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우리 사자 친구들은 육식동물입니다. 그렇죠? 사자 친구들이 노리고 있다고 해요. 잡아먹으려고요. 하지만 우리 로스밸리와 사파리 사이에는 큰 강물이 흐르는데 물을 무서워하는 사자 친구들, 우리 로스밸리로 건쇼핑으로만 만족을 하고 있죠. 네, 아주 잘생긴 사자 친구들 만나봤고요. 우리 이번엔 앞쪽으로 가서 다시 호랑이 구역으로 돌아가 볼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잠깐 만나봤었죠? 우리 뱀과 호랑이 친구들 더 가까이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뱀과 호랑이 친구가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벵갈 호랑이는요, 전 세계 호랑이 개체 수 중 약 70%나 되는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 벵갈 호랑이 친구들 만나볼게요. 우.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는요, 은호라는 친구입니다. 우리 벵갈 호랑이 구역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수컷 벵갈 호랑이죠. 오른쪽에 이렇게 벌러들 누워서 있는 친구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벵갈 호랑이들은 저 멀리 인도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우리 인도 벵갈 호랑이 친구들. 우리 벵갈 호랑이 친구들은요, 더운 곳에서 살다 보니까 털의 길이가 좀 짧고 줄무늬가 살짝 옅은 게 특징이랍니다. 우리 호랑이들은요, 다리 힘이 무척이나 센데 무려 3m나 되는 높이를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해요.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사파리 버스를 한 번에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우리 이번에는 앞으로 가서 더 멋진 호랑이도 만나볼 겁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을 주목해봐 주세요. 우리 지금 나무를 무참히 사냥하고 있는 우리 한국 호랑이가 보입니다. 와우, 여러분들, 우리 오른쪽에 있는 한국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로도 불리는 친구들이죠. 우리 한국 호랑이 친구들은요, 추운 곳에서 살다 보니까 털의 길이가 길고 줄무늬가 살짝. Các bạn có biết con hổ này nó đang làm gì không? Nó đang đánh dấu địa bàn của nó đó.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 그리핀 자국 보이시죠? 우리 호랑이들은요, 자기 구역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앞발로 이렇게 흉터를 내서 자신의 구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죠. 우리 한국 호랑이들은요, 앞에서 만나봤던 벵갈 호랑이보다 덩치가 더 큰 친구들입니다. 그만큼 힘도 더 센 애들인데요. 우리 한국 호랑이 사냥을 할 때 앞발을 주로 쓰죠. 이 앞발로 한번 쾅 내려 찍으면 무려 1톤에 달하는 괴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아주 멋진 호랑이 친구들을 만나봤고요. 우리 아까 만나봤었죠? 우리 백호구역의 막내 소망이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야? 아닌가? 우리는 이번에 아주 귀여운 친구들 만나러 갈 겁니다. 바로 곰 페어 친구들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Bước vào cửa này mình có thể xem được mấy con gấu nha bà con. 이거 뭐 전개야? 어? 이거 전개야?
보일 수도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이 집에서 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우리 까만 털뭉치 같은 친구들이 와 귀엽다 그쵸? 우리 오른쪽에 있는 까만 털뭉치 친구들 바로 반달 가슴곰 친구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죠. 우리 반달 가슴곰 친구들 이름 그대로 가슴에 반달 모양의 흰 줄무늬 아주 매력적이죠. 덩치가 작아서 아기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다 큰 어른곰입니다. 반달 가슴곰은 세상에서 작은 곰 3위에 등록이 될 정도로 아주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죠. 우리 작고 귀여운 친구 만나봤으니 우리 이번에는 크고 귀여운 친구들도 만나러 가겠습니다. 바로 붉은 친구들이에요. 와우, 덩치가 어찌나 큰지. 우리 불곰은요 다 자라면 키가 약 3m, 몸무게는 500kg나 나가는 아주 거대한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불곰 친구들 태어날 때부터 덩치가 크진 않았는데요. 우리 불곰 친구가 태어났을 때 어른의 손바닥만한 크기, 몸무게는 채 500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성장 속도가 빠른 우리 불곰 친구들 3, 4살이면 덩치가 아주 커다래지기도 하죠. 오, 안녕. 길을 비춰주겠니? 안녕. 쉐레다. 우리 똑똑한 곰 친구 길을 비춰줬습니다. 까마귀야? 여러분들 오른쪽에는 우리 이쁜 암컷곰들 모여 살고 있는 비너스 존이에요. 우리 이쁜 암컷곰들 수컷곰들에 비해서 덩치가 좀 작고 귀엽네요. 그렇죠? 오 여러분들 오, 저 지금 뭐하는 걸까요? 와, 안녕. 여러분들 우리 새돌이라는 친구가 여러분들 이렇게 일어나서 반겨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새돌이는요 아직은 좀 젊은 곰입니다. 아직 성장이 덜 됐어요, 이 친구. 그래서 그런지 우리 다리도 길쭉, 코도 길쭉길쭉 하네요. 우리 새돌이도요, 이제 성장이 완료가 되면요, 앞에서 만나봤던 친구들처럼 동글동글, 아주 근육덩어리로 귀여워질 거랍니다. 우리 불곰은 사람과 비슷한 골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요, 아까처럼 이렇게 일어서는 것 굉장히 편하게 일어설 수 있고요. 우리 사람처럼 앉아서 멍때리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는요 털의 색깔이 굉장히 밝은 친구가 한 명 등장을 했네요. 바로 포세이돈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 곰 사파리에서 인기가 아주 좋은 친구인데요, 저 친구는요 어렸을 때부터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이 붙은 친구죠. 우리 포세이돈은 동물농장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아주 인기 스타랍니다. 우리 왼쪽에는 우리 곰 친구가 물놀이를 하고 이렇게 코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 곰 친구들은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물놀이를 하는 아주 우리 물놀이를 좋아하는 곰 친구들 만나봤습니다. 우리 귀염둥이 곰돌이들을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tới đây là hết rồi bà con ơi. Nếu thấy hay thì hãy bấm like và đăng ký ủng hộ mình nhé. Bye. 끝났네.